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부모님 생각이 떠오르더라. 오서방은 널 사랑만 할 줄 알지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는 말이, 사는 게 피곤할 거라는 말이. 피곤해. 그러셨구나. 누가 이 말을 믿겠어. 내가 오버한다고 하겠지. 하지만 실제 상황이야 내 팔자지. 그때부터 참이라는 인생이 꼬인 거야. 대단하세요. 참고 사셨다는 게. 많이 울었지. 은지 가졌을 때 매일 울었어. 그래서 그런지 태어날 때부터 많이 울더라고. 은지한테 미안했어. 나중엔 엄마 힘든 거 아는지. 생글생글 잘 웃더라. 엄마한테 듣긴 했는데 이런 얘기까진 못 들었어요. 다들 나보고 어찌 사냐고 물어. 이혼하지 왜 그러고 사냐고. 이혼하고 싶을 때도 많았었지. 왜 안 그렇게 했어. 나도 사람인데. 오달수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우려를 깨고 싶었고,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. 알아요, 어머니. 내 인생을 포기하고 얻은 내 삶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지. 감당할 만큼의 고통을 준다는데 언제까지 내 고통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. 이제 행복하실 거예요. 그래 세아가, 우리 멋진 고부로 살아보자. 부딪히면 부딪히는 깨지면 깨지는 대로 살아보자. 오씨 집안 골터지는 남자들의 계절을 위하여 건배. 네, 업그레이드 된 며느리를 위하여 건배. 뭐가?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? 금방 오겠지 뭐. 막내야, 너 말치 좀 고쳐. 아,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좀. 아우, 나 진짜 무서워서 살겠나. 아, 왜 이렇게 안 와? 전화해봤어? 안 받는데 함 나가볼까요? 밤길에 험한 꼴 당할까 봐 그러지. 아줌마들을 누가 데려가요? 새 아가는 아직 어리잖니. 아, 지금 그게 중요하냐? 참나. 나 신경 쓰니까 잠도 못 자겠는데. 아, 들어오겠지 뭐. 나 자요. 아이고. 어머니. 할아버지 시네? 안 주무셨어요?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왜 안 주무셨어요? 안 여자들이 안 들어오는데 잠이 오냐? 아, 섬에 팔려갈까 봐 그러셨구나. 죄송해요. 아이제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. 주무세요. 내일 아침에 콩나물 아니지 시원하게 묵고 끓여라. 고춧가루 풀고. 이게 지금 해장국 끓이시라는 말씀이시죠? 그래. 아, 귀여우셔. 아버님. 왜, 세아가? 왜 그러셨어요? 뭘? 탱크요. 앞으로 그러심 저한테 혼나셔요.